육수를 내기 위해서 물을 조금 끓여보겠습니다. 며칠 전에 교회 집사님이 주신 이거 멸치는 아닌 것 같고 비슷한 말린 건데 안에 내용물은 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얼추 다 된 것 같고 이게 이런 거품은 좀 걷어내겠습니다. 자, 육수를 체에 한번 걸러볼게요. 일단 김치를 좀 썰겠습니다. 그냥 먹을 김치는 밀폐 용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. 그리고 잔치국수에 들어갈 양념이 되는 김치는 꼬다리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잘게 썰어보겠습니다. 잘게 자른 김치는 물기를 빼가지고 홍콩 마트에서 산 참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조금 비벼주겠습니다. 김밥을 만들 건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미된 김을 이용해서 그냥 김에다가 밥만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두 번째 김밥도 그냥 대충대충 싸고 있습니다. 참고로 지금 김밥 처음 싸보는 거고요. 왜 식당에서 이제 주방장님들이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비닐 장갑을 끼고 김밥을 만드는지 이유가 알 것 같아요. 밥이 되게 뜨겁습니다. 자, 라스트, 네 번째 김밥. 옆구리가 사정없이 터졌습니다. 김밥은 끝. 자, 홍콩 마트에서 산 여기 소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국수가 익어서 이제 국수면을 한번 여기 체에다 걸러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최대한 빼보겠습니다. 뜨거시. 마지막으로 면을 이제 끝에 담고, 그 다음에 아까 끓였던 육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김치 고명을 조금 넣겠습니다.
간장 나무 김을 이렇게 굳어가지고 네, 김가루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잘 안 부서졌네요. 김이. 오우씨. 한 부서 빼야지. 자, 홍콩에서 엉터리 잔치국수하고 옆구리가 사정없이 터진 김밥 완성됐습니다.